새로운 음식들을 연구하고 개발 중이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유 가지고인데 치즈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유요? 예. 아, 우유 한번 볼까요? 14일. 제작진의 다소 황당한 주문. 제가 우유로 치즈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유로 치즈 만들기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박소영 씨도 처음으로 도전해 봅니다. 우유 1000cc를 사용해서 일반 치즈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유 치즈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유 양의 절반 500cc의 생크림을 넣고 단백질을 분리시키는 레몬즙과 식초 그리고 간을 해주는 소금을 넣었습니다. 단백질이 응고될 수 있도록 약한 불에서 50분간 끓이자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하게 엉겨 올라오는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모유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거즈를 통해 단백질과 유청을 분리시켜주면 모유 치즈 만들기가 끝.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일반 치즈와 다른 점을 느꼈을까요? 일반 우유보다요, 양이 훨씬 작고요. 그리고 또, 응고되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일반 치즈와 비교해봤습니다. 우유 1000cc로 만든 치즈보다 모유 1000cc로 만든 치즈의 양이 확실히 더 적습니다. 국내에선 생소한 모유치즈. 과연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모유치즈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도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치즈의 재료가 모유라는 사실을 숨기고 맛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새콤하고요. 싱싱해요. 담백해요. 우유 상한 맛. 요구르트 맛 나는데요? 약간 떫으면서 맛이 좀 새콤달콤 푸는 맛 같아요. 버터 맛 같기도 한데요. 치즈 맛. 혹시 재료가 어떤 맛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재료가 엄마 젖이에요, 모유. 아, 진짜요? 모유요? 엄마 젖. 아, 오. 신기하네요. 전혀 예상치 못했네요. 아. 엄마 젖. 아, 그래요? 아, 모유예요? 모유? 아, 이게 또 모유로 또 치즈를 만드나요? 좀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엄마들이 좀 믿고 사 먹을 것 같아요. 신기하고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남자 뭔가 좀 당황스러워요. 가공된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모유. 저렴하면은 사서 먹겠습니다.